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는 내 가족 외에 아니면 주변에 몇 분 외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만한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나는 세상에서
대단히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어쩌면 내 가족들에게도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낙인을 찍고 그 좌절감과 파멸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세우시고 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현존하는 인구가 약 70억이 넘는 인구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땅에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혹 연세가 많으셔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과거의 젊은 날은 꿈이 많았고 많은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가진 돈도 잃어버렸고 세상 사회 지위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던 사람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고 내 가족조차도 나를 별로 이제는 저 사람은 내 같은 가족이지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평생을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또 주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도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럼 내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귀도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였느냐면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가장 똑똑했고 가장 계산이 수학이 능력이 뛰어났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돈 궤를 맡겼습니다. 대단히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은사 없이 팔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그 마음을 마귀가 잡았을 때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 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런 가진 능력,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자신의 개인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비워놓으세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없으면 내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버리면 한 가정은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로 서게 되면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있고 한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과 비극과 불행을 오늘 대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런 17세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청소년 나이 때에 노예로 팔려간 이 사람은 그 들어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로의 시위대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막강한 살아있는 신같이 그런 존재로 인정받던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시위대장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 어떤 권력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 시위대장은 오늘날 경호실장 같은 이런 자는 책임자입니다. 살인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로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메뚜기, 개구리, 심지어 몸에 있는 이 그리고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 집에 팔려간 이 요셉을 가리켜 그 집은 세상 것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재물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종들이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하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에 하나님 복이 밭에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가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능력 있고 세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때부터는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보디발 집에서 성경 꼭 강조하는 내용이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누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그 집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어디에만 늘 관심 두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관심 두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을 위하여 우상 섬기는 집에 들어가도 요셉 하나님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집에 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나마 내 가정이 이렇게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내 자녀가 그래도 평안하게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지내게 된 것은 나 한 사람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에 요셉처럼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세바란 자가 있습니다. 이 세바란 자가 있는데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세바라는 이 사람은 불량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세바. 이 불량자 세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절 말씀을 보면 불량자 세바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이 사람의 반대편에 다윗 반대편에 섰더니 다윗을 대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섰던 이 세바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버려버리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인 요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에게 하는 말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세바의 뒤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후한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세바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지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요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벳 마 아가 벳마가 아벨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벳마가 아벨 이곳에 다달라서 그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라를 애우고 세라를 애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라를 애웠다 애우고 애우고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원문에는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음 같이 기록합니다. 추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추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윗이 세바를 죽이라고 요압 장군과 그 군사들을 보냈더니 벤마아가 아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비라 성을 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에 세바를 애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추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포위하다, 둘러싸다. 누구를? 세바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바가 벤마아가 아비라는 곳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들이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무엘하 20장 15절에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면 거기서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성벽을 다 헐어버리면 거기 세바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 사람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또 한 사람의 비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쫓기는 몸인데 분명히 사무엘하 20장 2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세바를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은 뭐를 기록하냐면 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아무런 세바하고 관련이 없는 아벨성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첫째는 성이 무너집니다. 이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가 아무 세바와 관련이 없는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이 이 아벨성에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아벨성은 저주의 성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세바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가장 귀하고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크고 예루살렘 성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하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성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흔히 말하기를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개합니다. 옛날에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으리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아벨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나 붙들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묻기만 하면 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깨끗하게 맞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곳에 있었던 곳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성을 가르켜 예루살렘 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아벨성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어머니 같은 성이 아벨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바 때문에. 이 사람들 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바 때문에.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을 위해서 외칩니다. 지금 이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고 폐허가 되는 이 위기 앞에서 아벨성에 있던 한 여인이 성벽을 쳐서 허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압 장군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짓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여인이 과감하게 나서서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세바가 그 성에 있는데 그만 세바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누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세바만 내어놓으면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곳에 있던 아벨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세바를 찾아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어서 요압 장군에게 던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 백성들과 무리들이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세바를 따르는 같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바만 희생했더니 세바가 죄값을 치렀더니 죽을 죄인이 다 살아나요. 다 살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저주받을 뻔했는데 그런데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는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한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아담. 최초로 이 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의 원죄가 세상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온 천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유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바로 아담의 그 죄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애매한 지금 아벨성 사람 다 죽이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게는 흘러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아담으로부터 흐르던 이 원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세상에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몸에도요, 죄성이 있어요. 아이한테 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게 되니 욕을 해요.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요. 그런데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도둑질 가르친 적 없습니다. 도둑질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절은 다음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한,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함이라. 온 세상의 죄로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화목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세상에 죄로 인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갈라내실 때 수많은 인구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전체적으로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남자들 합해서 몇 명 정도 됐을까?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실 때 길이 그러면 여러 개 만들어 주셔야 빨리 건너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하나를 만드세요. 이 길 건너가면 어디예요? 건너가기 전에 노예 신분이 이 길 건너가면서 자유자가 되고 이 길 건너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만나가 내리고 건너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고 불러내실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길이 바로 누구 길이냐면 길은 하나예요. 홍해바다 길은 하나인데 곧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길이라시는 겁니다. 그 길 건너가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 건너가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홍해바다 길이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야곱이 베들레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길이 전부 하나일까요?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이 땅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하게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한 척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배나 탄다고 해서 구원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의 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배는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친히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 살리시려고. 세바의 한 사람이 내 주머로 죄값을 치웠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런데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세바와 함께 따라다녔던 이들도 세바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인생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나 한 사람 오늘 그러면 우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 한 사람만 내 가정에 제대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요셉같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는 내 믿음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형제가 부모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나는 너 때문에 요셉처럼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다음 같은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어떤 믿음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 구원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나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한 방울의 빗방울 같은 내가 인생이 날지라도 한 방울의 빗방울이 있어야 바다가 있습니다. 한 번의 빗방울이 모이지 않으면 바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작은 내 한 방울 빗방울 같은 내 인생이 반드시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